아, 고추 2m 50, 노지 고추. 아, 노지 고추 2m 50과 일반 고추. 예, 그 뿌리 상태가 어떤지. 예, 현장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현재 와 보니까 밑에서부터 아, 상단부까지 쭉 당겨 보겠습니다. 저기가 크기가 2m 한 20 되죠. 아, 대략 2m 한 20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고추 뿌리를 직접 캐서 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 구독자께서 아, 2m 50 고추의 뿌리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뿌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사실은 이제 잔뿌리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풀어졌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2m 50 노지 고추의 뿌리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TR율이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뿌리가 지상구를 컨트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주께서 직접 삽으로 근검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게 왜 잔뿌리가 여기까지 들어갔지? 아, 그렇네. 많이 들어갔네. 미처 다 수확하지 못한 고추가 엄청 많습니다. 도저히 양이 많아서 수확을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보시면 아직도 붉은 고추들이 많이 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가 드러나는군요. 네. 이게 잔뿌리가 예. 엄청나게 들어갔네. 그렇네요. 보니까 이게 끊어져서 그렇지. 이거 뭐 야, 이 뿌리가 이거 뿌리의 그 저 근본 직정을 함께 해봐야 되겠다. 자로 잴 수도 없어요. 끊어져서. 끊어졌어요. 네. 틀어야 되겠네. 끊어졌나? 다 끊어지네. 예. 뿌리 수가 일반 노지 고추에 비해서 근권 수가 용적이 엄청 크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뿌리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많이 끊어져서 안 돼? 예. 여기 좀 못하죠. 확실히 뿌리가 크네. 밑으로 더 들어가도. 아, 밑으로도 지금 높아요. 나도 처음 봤는데 1m 넘게 들어가네. 야, 이 토성도 좋죠? 토질이 상당히 좋네. 야. 일반 뿌리하고는 뭐, 야, 게임이 안 된다. 전체 근근 용적수는, 야, 저쪽이 끊어졌다. 짐작을 해야 되겠다. 끊어야 돼. 촬영할 때 꼭 전화가 많이 오네. 그냥,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칼로 끊어야 되겠다. 고추 키도 안 재고. 아, 그것도 같이, 예, 같이 끊어진 것도 같이 보여드리지 뭐. 예, 같이 보여드리지 뭐. 다 끊어져서 안 돼. 예, 그것도 같이. 끊어져서 못 해. 다친다. 살 뽑으래. 이게
끊어져서 못 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내가 보니까 잔뿌리는 키를 또 재봐야 되니까 키 조심해가지고 예. 그럼 칼 갖고 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지. 예. 자, 불을. 뺀. 저, 이게 쫙 한번 덮어보지. 일반 고추와 같이 한번 덮어보지. 아까 뿌리 떨어진 거 같이 갖다 놓으시고, 그죠? 저 일반 고추 옆에 갖다 놔봐요. 바로 옆, 예, 뿌리 바로 옆에, 예. 일반 왼쪽은 키 2.5m 고추뿌리가 되겠습니다. 근본이 되고 우측은 조금 잘렸습니다만 일반 고추의 노지고추의 뿌리 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근본 전체 용적 뿌리의 길이를 대충 감안해봐도 한 4배 이상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입니다. 저로 한번 체킹해 볼까요? 이 뿌리 긴 거 제일 긴 뿌리 아니 뿌리를 저에서 여기까지 긴 뿌리 이게 다 끊어져가지고 위에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지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40 여기 조금 더 나가는 거네 조금 잘렸습니다만 한 50cm 정도로 봅니다 긴 뿌리가 예 그리고 일반 뿌리도 모두 일부 잘렸다 보고 한 2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25cm 정도 예. 예, 잘린 거 감안해서 그래서 화면상에 같이 봐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만 따로 고추 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뿌리까지 다 예, 뿌리 끝까지 하면은 25 정도. 1m 한 25 정도. 125. 예, 125 정도 되네요. 저기 끝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뿌리까지 하면 여기 2m 여기 한 55 뿌리 끝까지 하면은 2m 한 55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야 차이가 많습니다. 예. 역시 근본 형성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돼야만 이 지상부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고추 대군 크기를 한번 볼까요? 고추 대군 크기는 밑둥지 큰 차이가 없네, 그죠? 밑둥이 똑같는데? 밑둥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하단부 밑둥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큰 차이가 없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방아다리 부분에 방아다리 있는 부분도 큰 차이가 없고. 이게... 큰 차이가 없네. 여기서부터 잘못 길러서, 예. 이게 메디가 모들로 간 거예요. 요 부분서부터 예예. 관리를 잘 못해서 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다. 네. 여기서부터 예. 이거 마냥 이렇게 쭉 뻗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굵게. 그렇지. 아, 그건 이제. 아, 요거 크기네. 아, 여기서 쫙 올라가고.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 이제 요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허리가 와도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달릴 정도로. 고추 그냥 따먹어도 되겠는데 도저히 이거 손이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바빠서 지금 예, 도저히 따지는 못해 다른 일도 있고 예. 네. 아, 참 차이가 많긴 많구나 뭐 거의 한 12번을 땄는데도 예, 12회 수확하시다고요 예. 아, 참 엄청나네 정말 똑같은데 이야. 지금 그 토질도 그죠 토질도 좋네. 토질 좋아요 흙살이 참 좋네 보니까 예. 이 전체 지역이 다 그래 예, 그러면 언제 하세요? 예? 그럼 뭐 봄에. 봄에? 예, 이제 저 밭갈이 할 때. 밭갈이 할 때. 예. 이게 신토부리가 하셨나? 네네. 아, 이 발효가 잘 됐죠? 예. 냄새도 안 나고. 1등급 탭이라서. 1등급 탭이죠. 네. 가축분 탭이. 뭐 일반 고추 전용 비료는 좀 주십니까? 이 탭이 주실 때. 예, 비료 그냥 일반 전용 똑같이 쓰는 거죠. 아, 똑같이 하시고. 하여튼 이 고추를 해부해 봤습니다, 뿌리를. 확실히 차이가 나네, 그죠?
뿌리가 이제 지금 다시 봐도 야 뿌리가 참 완전히 다르네요. 일본.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래 보니까 이게 비교해 보니까 다르네요, 진짜. 이게 다른데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런, 예. 이런 방식으로 해도. 예. 근데 여기에서 이걸 끌어올리는 게 보이진 않지만은, 예. 여기서 이제 그 다 남들은 여기까지는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이제 관주. 아니, 관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나름대로, 신경을 써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관리를 저희는 더 해야. 그래서 이제 버려지지 않도록 잘 세워주는 방법. 예, 세워주고 또, 저기 물 관리. 물 관리. 물 관리도 또 철저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저 집중. 아, 그때부터. 그 정도 키가 됐을 때부터, 그죠? 네. 농가는 뭐 아무 나라 요만큼은 볼 수 있으니까. 그 물 관리는 주로 야간에 관주하시겠네요. 네네. 야간 하면 이제 식물이 잘 크거든. 성장이 여기서 멈췄는데, 이거 그래, 요즘 뭐 계속 굵어지네 보니까. 네. 그리고 먼저 번에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내가 그래 후반기에 고추가 좋다고 그랬는데, 엄청 굵네 정말. 지금 현재 서리로 와갖고 이게 죽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좋으니까, 예. 계속 고추가 밑에 게 이제 실렸던 게 많이 실렸던 게 빠지면 우에도, 예.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다섯 물 여섯 물 정도 이래 따면은, 그러니까, 예. 예,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이래 작아지고 뭐 저거 했는데 우리는 탄력을 받아서 그때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년 봄에, 네. 고추 심을 때, 네. 또 한번 그 업로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예. 예. 그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예. 예, 예. 자, 고추 노지 고추 키 2.5m 고추 뿌리를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